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광복절이 아니라 6.25라 그러잖아. 윤석열이 6.25인 줄 착각한 거 아니냐고. 광복절에 왜 6.25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일본을 하나도 안 하고 정신이 나간 사람 같이 문맥도 안 맞고 횡설수설하고 그러니까 일부러 일본을 빼려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래 놓으니까 궁색하더라고 말이. 그래가지고 누가 써줘도 자기 걸로 만드는 거거든. 그것도 못한 거야. 듣고 있으면 정말 한신무지로 소이다야. 태극기 부대가 난리가 났어 이제. 정강훈이 어디쯤인지는 모르겠지만 윤석열이 얼마나 일색이 강하면 이제는 드러내놓고 하니까 윤석열에 붙어가지고 자기네들 보수 세력 좀 누리고 태극기 부대들 보수 윤석열 그냥 만들어냈잖아 대통령으로. 그래놓고 나니까 자기네들 책임도 있는데 하다 보니까 안 되겠으면 이제 여기저기서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나라는 팔아먹을 수 없다 이러고 나오겠지. 응? 명색이 태극기 부대인데 어떻게 태극기 거꾸로 다니는 사람들하고 같이 가냐고. 그거는 못 봐줄 거라고. 다들 일부러 그러는 거지. 모르고 일부러 실수하는 거 아니야. 실수하는 척하면서 하나 둘씩 표면으로 드러나게 그런 작전을 피는 거라니까. 일본 사람들 기미가요 틀었고 나비 부인 방영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틀고 태극기 거꾸로 붙이고 그런 사람들이 그 일부러 그러는 거야. 자기네들이 잘못했습니다 한번 사과하는 척하고 넘어가면 그거 한 곳이 없어지냐고. 안 없어지거든. 그런 식으로 쌓아가는 거지. 굳은살 베기게 하는 거라니까. 아주 위험한 사람들이 위험하게 자기네들도 위험한 줄 알면서 이렇게 가다가 어쩌면 자기네들 뒤집어 엎는 세력들이 자기네들 두드려 맞을 거라는 거 알면서도 일단 야금야금 튀어나와야 되는 거야. 안 그러고는 자기네 세력이 꼬물꼬물거리는데 어디를 비집고 나올 거냐고. 그게 내가 그랬지, 2년 전에. 윤석열의 역할이 있다. 윤석열이 청소부다. 윤석열이 아주 더럽고 부패한 친일파들, 매국노들 위로 떠오르게 만들 거라고. 그러면 다 그냥 그물을 쓱쓱 걷어올리면 된다고 그랬잖아. 윤석열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건 뭣도 모르고 사람들은 이제 지금 자기네들 세상 왔다고 튀어나오지만 다 들키는 거지.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덕분에 일제 청산 잘하게 생겼어. 매국노를 청산 잘하게 생겼어. 여태까지 제대로 못했던 거 한번 이번 기회에 싹 한꺼번에 묶어서 보내버리자고. 후쿠시마로 보내든지 보내자고. 후지산 꼭대기에다 딱 올려놔주면 되겠어. 속 시원하게 어떻게 좀 치워버릴 수 없나. 싹 쓸어버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원래 한 나라에 와가지고 나라를 망치는 밀정들은 스파이들은 죽여도 괜찮은 거야. 적이거든. 그는 총살해도 괜찮은 거야. 밀정이라는 영화를 보면 시원하게 쏴 죽이는 거 나온다며. 국민들이 지금 다 그런 심경일 거라고. 은근히 한국 사람들한테 아직도 일제시대의 그 향수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일본 그 문화를 자꾸자꾸 들여와서 한국 사람들한테 젖어들게 만드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조선일보가 하는지 누가 하는지 어느 한쪽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또 어느 한쪽에서는 그냥 대놓고 하니까 자기네들끼리도 엇박자가 나니까 서로 헐뜯고 어디든지 그래. 그 안에서도 또 권력 다툼이 있는 거거든. 우리가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뭐 이러는 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지네들 속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그래서 망해야지 망하는 거지. 외부에서만 해가지고는 안 돼. 언제나 안팎으로 같이 쪼아줘야 된다 그러잖아. 우리는 나도 이제 그런 거를 조금 보고 자랐으니까 우리 엄마가 아버지가 어린애들 알아들으면 안 좋을 것 같은 거는 일본 말로 하는 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 그러면은 애들 듣지 말라고 그런 정도도 우리는 보고 자랐잖아. 그리고 일본 놈들이 나쁘다 나쁘다 그러면서도 어른들은 뭔지 모르게 일본 문화에 젖어 있었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향수가 아직도 남아 있는 거야. 그걸 노리는 거지. 그분들 다 돌아가시고 나면은 요새 젊은이들은 일제시대 뭐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잘났는데 왜 일본을 가지고 그래? 일본이 우습게 보는 애들이 잘하고 있잖아. 걔네들을 어떻게 하기는 쉽지가 않다고. 어중간한 3, 4, 50대, 60대, 70대까지도 일본에 대해서 반일 정신이 투철하지, 거의가.
그런데 80노인, 80보수, 90보수들은 헬랄레 하잖아. 자기네들이 일본에도 고맙다고 하잖아.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지금 겨냥해가지고 윤석열이 일본 사람들한테 지금 여기 바탕 깔아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야. 일본 사람들 왔을 때 환영받을 수 있는 무드를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겠지. 그래서 내가 보건대는 아, 일본은 이제 끝나가는구나. 이렇게라도 해야 될 정도로 급박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 오늘 내일 하나보다 빨리 망할 거라는 생각이 남의 나라 망했으면 좋겠다라고는 말을 못해도 곧 망할 것 같은 짓들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 자기네들이 그거를 본능적으로 느끼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못하지, 감히. 기시다도 이제 도망가고 있고. 기시다, 윤석열 대통령 손을 들어주는데 맨 꼴찌잖아, 꼴찌. 둘이서 꼴찌를 아주 나란히 세계에서 꼴찌를 맡아서 하면서 그것도 한 번도 안 바뀌어. 어쩌다가 엎치락뒤치락 뭐 조금은 하지만은 둘이서 나란히 손잡고 가고 있는데 둘이 합쳐도 30이 안 되고 40이 안 되는 사람들이 뭘 하겠다고. 그런데 그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한테 권력을 쥐어준 그 국민들이 멍청한 거라고 속수무책으로 당하잖아. 권력을 그들한테 쥐어줬잖아. 그게 민주주의의 맹점이라고. 우리나라가 한반도라는 페닌슐라, 그 반도국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섬나라도 욕심을 내고 대륙에서도 반도라는 건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굉장한 통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요건이거든. 그러니까 다들 탐을 내는 그런 곳이라고. 그나마 북한이 막아주고 있었는데 남한은 안 치면서 북한이 거기 존재만 해줘도 갈라진 척하면서 한 나라로 살면 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잖아. 윤석열 때문에 최고의 적국을 만들어 놨잖아. 잘 구슬려서 그래도 민족이니까 위에 북쪽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핵폭탄도 갖고 있으면서 한반도를 지켜주는 우리의 국방부라고 생각하고 살면 됐었는데 오히려 그러다가 슬슬 서로 이렇게 교류하고 그러면 될거 아니야. 그게 얼마나 좋은 방식인데. 바보 같은 윤석열이 다 망쳐놨어. 일본이 망쳐놓은 거지, 일본이. 그런 꼴을 못 보겠다는 거지. 일본이 북한하고 직접 거래를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일본은 우리나라가 필요한 거야. 반도가. 땅이 필요한 거야. 영토가 필요한 거야. 지네 땅이 가라앉게 생겼거든, 없어지게 생겼거든. 그래서 난리를 부리는 거고, 중국하고도 영토 전쟁, 러시아하고도 영토 전쟁, 필리핀하고도 해봤자, 조각조각 섬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거든? 반도는 이 육지라고. 이거 얼마나 탐이 나겠냐고. 그리고 한번 가졌던 거잖아. 근데 지네들도 지금 속이 터질 거야. 억울해서. 2차 대전에 져가지고 그거를 고스란히 뺏겼다. 이런 생각이 들거 아니야. 일본 쪽에서는. 그래 놓으니까, 원래 옛날에 백제 사람들이 거기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다시 한국을, 백제 땅을 찾으러 왔다라고 옛날에 그런 이야기도 있었잖아. 본능적으로 내땅 찾겠다 하고 그러고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공격했다는 말이 있었는데 임진왜란 때도 그러고 뭐 뭔지 모르게 탐나는 것도 있었지만 끌리는 게 있었다라는 거겠지. 근데 얼마나 그들이 인정을 할 건가? 자기를 백제 사람이라고 안할 거라고 일본 사람들도. 그렇지만 백제가 많이 키워놨지. 근데 앞으로 모든 그런 아시아 문화권을 서로 문화를 누구네 거다 누구네 거다 가르고 뭐 하는 이런 건다 소용없거든. 그걸로 싸운다는 거는 아주 우스운 거야. 그거는 싸울 일이 아니라 서로 존중해야 될 일인 거야. 서로 감사하고 존중하고 누가 먼저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따질 일이 아니라고. 그런데 에너지를 낭비하고 그러느니 누가 먼저 했든 간에 우리 아시아권은 아시아권대로 하여튼 간에 이만큼을 키워놨었다. 안 그러면은 그 4대 문명 속에 중국은 황하문명으로 들어가도 한반도에 이쪽 문명도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훌륭한 거거든. 근데 그거를 함께 가면 충분히 그 거대한 극동아시아 문명을 구축해서 다음 세대, 다음 세대한테는 이런 것이 있었다라는 거를 물려줄 수 있는 건데 그냥 조각을 내느라고 정신들이 없어. 뭐 때문에 사나? 다 서로서로 자기 잘났다고 자기가 뭐 어떤 게더 먼저다, 내가 더 잘났다, 앞으로 무슨 세계를 잡아낼 거야. 자기네들이 패권 경쟁을 할 거야? 뭐할 거야? 세계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데 그런 짓할 틈이 어디냐고. 서로 갖고 있는 거 좋은 거 나눠주고 서로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이러면서 그 인류가 얼마만큼 깊은 그 유한 역사 속에서 다양하게 멋들어지게 여기까지 왔는가. 이런 걸 누리고 서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대를 꿈꿨는데 르네상스는 다시는 안 오는 거야. 전쟁으로 다 망가뜨리고 있잖아. 파괴자들이 하나도 안 남기는 거야. 이제는
아테네도 산불로 타버리고 안만 거 지는 곳이 없잖아. 인류의 자산이 저렇게 다 부서져 나가고 없어지는데 정신적으로도 말살하려고, 역사도 말살하려고 그러잖아. 친일 정권이, 일본이. 아니, 역사는 자기네 조상이 했다 그래서 부끄러운 조상이라 부끄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끄러운 조상일지언정 그래도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해준 뿌리들이잖아.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런 일도 있었구나를 자각을 하는 거야. 말하자면 그거를 내가 부끄러워할 거는 아니야. 조상이 한 거를 자각을 해서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 되는 거야. 그걸 영원히 그걸 짊어지고 지금 뭐 얼마나 힘이 세다고 옛날 조상 걸다 짊어지고 그 역사까지 지워가는 그거를 지금 하냐고. 왜 과거에 붙들려서 그거 지우기 하느라고 정신없어. 과거는 과거대로 놔두라고. 내가 바보같이 산그 젊은 시절 어떨 때는 나쁜 짓도 하고 어떨 때는 바보 같은 짓도 하고 어떨 때는 진짜 미련도 떨고 별의별 짓다 하면서 커가지고 그게 다 성장하는 성장통이었잖아. 그렇게 해서 여기 온 것처럼 세계가 수천 년을 겪으면서 그런 이상한 짓도 하고 나쁜 짓들도 하고 서로 싸우고 이러면서 커서 여기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와서 앞으로 갈 생각을 안 하고 지금 계속 저러고 옛날 거 가지고 싸우는 거야. 근데 옛날 거를 그대로 두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더 서로를 위해서 보듬어 주고 어떻게 나가자 이런 건 괜찮아. 그런데 그걸 말살을 한다는 건 윤석열 식의 저런 식은 거짓으로 사기로 어떻게 해서든지 덮으려고 하는 이런 거. 이런 거는 안 돼요. 안 통해. 인류가 그만큼 바보 아니야, 이제는. 그런데 자기 수준으로 사람들을 보고 자기 식으로 그걸 어떻게 역사를 갖고 놀려고 그러고 자기가 그래야지 앞으로 간다는 미래를 보자는 거야? 아, 자기가 보는 미래는 수준이 너무 낮죠. 그런 수준으로 누구를 설득할 거냐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넘어갈 때 멋진 거라고. 사람들이 다들 변명하느라고 더 유치해지고 더 초라해지고 그러잖아. 나 그때 내가 좀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길을 잘못 들어서 생각을 잘못해서 그렇게 됐었다. 하지만 그런 길을 가보니까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 줄 알겠더라. 그거는 인간이 할 짓이 아니더라.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를 나는 나한테 약속했다. 다시 한번 살아났다. 거듭나겠다. 제2의 인생을 살게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하면 조폭 출신이든 뭐든 무슨 문제야. 누구든 나쁜데 발 잘못 들여놓을 수 있거든. 꼬드김에 빠질 수도 있고. 근데 그거 변명하느라고 자기가 자기 말 실수한 거 별의별 것들 다 사람들이 설득 안 당할 줄 뻔히 알면서도 지저분하게 자기가 꼬리를 붙이는 거야. 줄줄이. 그래가지고 언제 그거 끊어낼 건데. 못 끊어내면 앞으로 못 나가. 그래서 나는 다 잘났다는 게 아니거든. 우리는 74년 동안에 모든 우여곡절을 다 겪었어. 얼마나 많은 실패를 거듭하고, 얼마나 바보 같은 판단을 하고, 바로 며칠 전에도, 아차, 하루만 내가 더, 조금만 더 신중하게 했었으면 어땠을까. 맨날 이러고 사는 거라고. 우리는 하루 앞을 못 보기 때문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뭔가 조금 조급한 마음에 오늘 어떤 일을 결정하고 나면 또 후회하는 거야.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나란 말이야. 그게 난데 어떡할 거야. 그게 내 까짓 거는 나의 실력이고 그런데 그거를 더 부풀려서 더 아는 것처럼 더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통 터지는 거거든. 그러면은 자기 발등 찍고 난리가 나는 거지. 내가 왜 이랬지? 그러고 사람들은 그런 데에서 자기를 키우는 게 아니라 자기를 모멸감을 주면서 정신병에 걸리는 거야. 열등감에 빠지고 항상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려운 이야기하고 인생의 실수들, 실패들 이야기를 하잖아. 제일 흔한 게 공부 안 하고 놀다가 대학 떨어지고 결국은 실패해서 나중에 40에 돼서 50에 돼서 대학 가고 싶은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 훌륭하다 그래. 야, 그거는 누가 그런 경험을 해봐. 순조롭게 다 그냥 그 나이에 제때제때 대학 가고 공부 끝내고 대학 가고 다 결혼하고 이랬던 사람들은 똑같은 경험 못 해봤어. 그런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할수 있는 걸 하면 될거 아니야. 이혼을 했대. 애를 둘씩 달고 어쩌고 저쩌고 혼자 사는데 뭐 이런 말을 막 해. 그러면은 그거를 왜내 팔자가 왜 이럴까 하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래. 아니면 남들 안 해보는 새로운 어떤 세계를 내가 더 멋지게 해보는 기회를 얻었다 생각하고 그거를 성공시켜서
좋은 예를 만들어내면 그거는 훈장이 되는 거야, 훈장이.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왜 부끄럽게 생각을 하는지 몰라. 나보고 지가 안 당했으니까 저런 말 하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지만 나는 그거 아닌 여러 가지를 경험을 했거든. 수도 없이 작품한답시고 이렇게 가다가 시작을 한 10% 정도 했는데, 아유, 이건 바보 같은 생각이네? 하고, 근데 그거를 끝까지 내가 밀고 가면 그 바보가 어딨어? 10% 20% 가서 잘못된 거라는 거, 이거 해봤자 별거 아니네? 그러면 그 접을 줄도 알아야지. 그래서 접어놓고 그냥 버리기는 아까워서 교훈을 주게 또 놔둔 것도 있지. 내가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실패했다. 내가 저렇게밖에 생각 못해서 저런 실수를 해서 저렇게 했구나를 누구한테 안 보이려고 갖다 버렸다고 해서 없어지냐고. 안 없어지거든. 그때 그렇게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작품은 잘할 수 있었잖아.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야. 그게 한두 번 들은 이야기냐고. 그게 왜 중요하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실패는 해본 사람 아니면은 실패를 못 해요. 시도하지 않은 사람은 실패를 할 기회를 못 얻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아니라 실패를 할 기회를 얻었던 사람들은 성공할 수 있다. 이거야. 계속 실패를 했어도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그 실패했던 것들을 발판 삼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 사람들이 자기가 실수해서 실패해가지고 욕먹고 욕먹고 한 거, 남들은 그런 기회 없었거든. 그 욕먹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공부해서 멋들어지게 인정하고 그거를 실수를 정말 멋지게 인정하는 사람이 돼서 딛고 일어나서 그걸 넘어선 사람의 그 호기를 보여줄 때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기회를 또 주는 거라고. 예술하는 사람이 뭘 알아? 네가 정치를 뭘 알아? 뭐 예술하는 사람이 무슨 뭐 경제를 알아? 막 이러잖아, 사람들. 왜 그렇게 생각하지? 예술 해봤어? 세상에 어려운 게 예술하는 거거든. 그걸 왜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니까. 아무것도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가야 되니까.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해야 되니까. 세상에 어려운 게그 예술인데 그가 해보지도 않아.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말 하고 거기까지 그걸로 사는구나. 그런 말 들으려고 저러는구나. 남을 비판할 때는 자기가 어느 수준에 있는 줄 알고 비판해야 돼. 그게 중요한 거야.